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입니다. 오늘은 21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강의했었던 5일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5일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카테고리 이동 평균선과 주식 강의, 주식 공부 영상들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5일선을 보시려면 21선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나머지 선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정을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하시고 나머지 선들 11선, 61선, 121선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5일선과 21선만 보입니다. 5일선과 21선만 보이고, 중요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선이 21선으로 올라갈 때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5일선이 21선에 꺾였을 때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자, 5일선이 다시 올라갈 때는 또 주가는 상승하게 되죠.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 상승하고요. 다시 주가 빠지고 올라가니까 상승. 다시 빠졌을 때, 5일선이 빠졌을 때 다시 하락, 다시 상승, 다시 쭉 빠지고 다시 상승. 자, 이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저번에 강의 잘 보시면 자, 5일선은 제가 상승선이기도 하지만 하락선이기도 하다. 자, 여기 보시면 상승 시점에는 5일선이 21선 위에 있어야 하고 하락 시점에는 속임수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자, 이때 필요한 게 거래량 이평선이고요. 자, 거래량 이평선도 5일선과 21선만 보면 됩니다. 아울러 보조지표 MACD 오실레이터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하락할 때, 자, 이것이 바로 속임수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하락인지, 자, 우리는 MACD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보조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할수 있다는 점, 자, 이 점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자, 호텔 신라인데요. 자, 이 종목 보시면 속임수도 있고, 정상적인 FM 되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자, 지금 5일선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 상승하는 시점이고, 반대로 빠졌을 때도, 자, 빠졌을 때도 5일선이 바로 데드가 나옵니다. 거래량이. 자, 데드가 놓으면서 밑으로 주가가 쭉 이렇게 빠집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빠지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가 바로 속임수 구간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 제가 다른 선으로, 다른 걸로 조금 크게 놓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보시면 5일선 꺾였죠? 자, 5일선 꺾였어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된다? 하락하죠. 자, 하락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락이죠. 자, 일시적으로 하락인데 오실레이터, 자, MACD 오실레이터는 하락의 기운이 크지가 않아요. 자, 지금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하고,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빠지는 기운이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가 빠지는 게 많이 없을 때는, 이거는 속임수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때는 잠깐 눌림 왔다가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속임수라는 겁니다. 자, 빠질 때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일선하고 20일선, 특히 데드 크로스. 5일선이 빠졌을 때는 주가가 빠지는데, 그때는 MACD 오실레이터를 같이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같이 봐서, 자, 이것이 정상적으로 빠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잠깐 속일 수인지 이 부분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5일선 빠지는 부분이 이때 분명히 하락의 기운이 많이 있어요. 자, 지금 거래량도 지금 꺾였고요. 5일선하고 21선 데드가 났죠. 자, 데드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5일선하고 21선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 예, 카카오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5일선이 오를 때 주가 상승, 빠질 때 주가 하락. 자, 굉장히 간단하죠. 골든일 때 주가 상승. 자, 골든이니까 상승. 자, 골든이니까 상승. 데드 하락. 골든 상승, 데드 하락. 골든 상승, 데드 하락.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한 부분입니다. 간단한 부분인데, 자, 하락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오실레이터와 거래량까지 봐줘야 된다고 했죠. 자, 거래량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거래량도 5일 이평선이 꺾여야 됩니다. 데드로. 자, 꺾였는데 MACD 오실레이터는 크게 빠지지가 않았다. 자, 이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속임수라는 거. 자, 이 부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빠진다고 그냥 냅둬 팔아버리면 안 돼요. 자, MACD, 오실레이터 이 부분 꼭 확인을 해 주시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5일선에 대해서, 자, 5일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5일선 강의, 자, 5일선 강의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5일선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자, 오늘은 21선, 자, 21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은 빠르게 또 5일선 지우고 61선, 21선과 61선만 보시면 됩니다. 자, 21선과 61선, 나머지 선들은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61선은 초록색이고요. 21선은 주황색이죠. 자, 주황색인데, 자, 21선의 정의. 자, 21선은 모든 이평선에 대해서 핵심선이기도 하고, 61선은 절대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꼭 외워주시고요. 자, 주가는 보시면 21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21선이 61선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주가 상승, 반대로 빠져 있을 때, 자, 주가 하락, 자, 골든일 때 주가 상승, 자, 데드일 때 주가 하락인데요.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성향을 많이 띱니다. 5일선은. 그런데 21선은 단기와 중기 같이 성향을 띱니다. 같이 성향을 띠기 때문에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은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보조지표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21선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도 정말 기본적으로 이 21선의 정의에 대해서 쉽게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쉽고 5일선보다 조금 더 단순하다. 예, 단순한데 단기와 중기 성향을 같이 띄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같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투자하는 데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5일선은 단기, 21선은 이제 중기로 같이 보셔야 되는데 61선 위에 주가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상승이죠, 지금. 예, 골든 크로스 놓으면 상승. 자, 데드면 하락.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캔들이 21선 위에 올라타 있어야 돼요. 예, 올라타 있어야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컨택하실 때 처음에 딱 이거부터 보세요. 주가가 21선 위에 올라가 있냐? 아니면 21선 위에 빠져가 있냐? 자, 이 부분을 컨택을 딱 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지금 살려는 회사의 주가가 21선 밑에 있다. 그러면 쳐다보지 마시라는 거. 예, 쳐다보지 마시라는 거. 내가 살려는 주가가 캔들이 21선과 61선을 누르고 올라가 있다. 그러면 우상향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거는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사셔도 상관이 없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21선 위에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사도 되겠네. 예, 무조건 사도 되겠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본질적인 부분은 그게 맞죠. 예, 본질적인 부분은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자, 반대로 빠질 때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래량을 보려고 있죠. 그런데 21선 같은 경우에는 MACD, 자, MACD와 시그널, 자, MACD와 시그널, 자, 이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MACD가 시그널을 밟고 있을 때는 상승이에요, 상승. 반대로 주가가 21선 위에 캔들은 있는데 MACD가 골드가 아니라 데드가 났어요. 자, 이때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파셔야 돼요. 예, 이때는 바로 파셔야 됩니다. 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자,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선 위에 캔들이 올라탈 때 사야죠. 그쵸? 61선 아래로 깔아버리고 캔들 올라타면 상승. 반대로 여기 지점 하락. 또 상승. 자, 이 지점 하락. 예, 하락하고 다시 상승. 그리고 쭉 가고 있는데요. 지금 빠졌네요. 예, 기아차 지금 좀 빠지려는 구간이죠. 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자,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자, MACD가, 골든이 나왔던 시점에서는 주가는 계속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지금 데드가 났죠? 자, 이 구간 지금 데드가 났습니다. 이 데드가 나온 시점에 MACD도 같이 데드가 나오면 이때는 바로 팔아야 된다. 예, 바로 팔아야 된다. 단, 다시 골드가 나오는 시점.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이 구간에 다시 골드가 나왔을 때는 21선이 다시 올라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을 하고 61선 밑으로 자, 21선 위로 오르고 62선 밑으로 깔면서 캔들이 올라탄다. 자, 지금 올라탔죠? 자, 이러면 적극 매수죠. 적극 매수.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 계속 갑니다. 자, 하락할 때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할 때는 MACD와 시그널 보시면 돼요.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터졌을 때 거래량 이평선이 데드인지 골든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21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보다는 MACD와 시그널 지표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는 저희도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21선이 올라탈 때, 자, 상승이죠. 반대로 21선이 빠졌을 때 하락, 다시 상승, 다시 하락.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상승 나오고 거의 뭐30% 이상 가버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네이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 지금 데드가 나왔고, 자, 이 구간 데드가 나왔고,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데드가 나오면, 자, 21선이 올라탔지만 데드가 나오는 시점은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팔아야 되느냐? 수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그만큼 이 데드가 나온 시점에는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자, 이때는 그냥 미련 없이 던지셔야 돼요. 그거 좀더 먹겠다고 가져가다가 상투하는 겁니다. 상투. 그때가 바로 상투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네이버고요. 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자,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자, 21선이 올라타니까 상승. 반대로 하락하니까 하락. 자, 21선이 61선 밟고 올라타니까 상승. 다시 빠졌을 때 하락, 다시 상승, 하락. 다시 지금 상승 구간이네요, LG전자. 자, 21선이 제일 중요한 거. 61선 밑에 있고, 캔들이 올라가 있다. 지금처럼. 자, 올라가 있다. 적극 매수입니다. 적극 매수. 자, 이때는 절대 눌림목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자, 적극 매수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뭐다? MACD와 시그널. 자, 이 구간을 잘 봐달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 하락하는 시점에 MACD와 시그널도 바로 데드가 나왔습니다. 자, 데드가 나왔고, 상승하는 시점에 바로, 자, 그 전에 바로 골드가 바로 나왔죠. 예, MACD가 바로 시그널을 쳐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쳐내고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빠지는 시점은 하락이 나옵니다. 자, 하락이 나오는데, 자, 이 구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 구간. 자, 이 구간 보시면,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하락하는 시점이죠. 자, 지금 데드입니다. 하락하는 시점이고, 자, 61선이 밑에 21선이 밑에 있어요. 이때 사야 돼요? 이때 사면 안 되죠. 이때 사면 안 돼요. 왜? 21선을 보는 거는 61선 위로 올라갈 때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자,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MACD와 시그널은 벌써 골드가 났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그리고 골드가 나는 시점에 어떻게 된다? 적극 매수. 21선이 61선 위로 올라탔을 때, 골드가 나는 시점에 이때부터는 적극 매수. 계속 수익이 날수 없는, 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자, 이때가 주가가 68,000원대. 자, 이때부터 해서 83,000원까지 계속 갔죠. 자, 이 부분을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 자, 요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살 종목이 캔들이 21선 아래에 있냐, 61선 아래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 자, 21선 위에 있고, 61선이 아래에 있다. MACD, 시그널, 골든이다. MACD가 상승이다. 적극 매수입니다, 이때. 적극 매수 아시겠죠? 반대로, 내가 살 종목의 캔들이 21선 아래에 있다.
매수 하지 마라. 내가 주식 잘 못한다. 그럼 하지 마라. 아래에 있다. 그러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21선과 61선을 같이 볼 때. 내가 살 종목의 캔들이 61선 아래에 있다.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사지 마세요. 예,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리딩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잘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챙겨 놓으시면, 개념을 잘 파악을 해 놓으시면, 가는 종목만 계속 살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모르는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두 가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21선과 61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